그 앞으로 10년 뒤면은 우리 농촌의 결혼은 다 외국인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농촌이 망한 겁니까? 농촌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한미 FTA에서 농촌이 망했더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럼 한칠레 FTA 해가지고 농촌이 당장 안 망했느냐?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2004년도 했거든요? 3년 됐습니다. 왜 당장 왜 안 망했느냐? 한칠레 FTA 할 때는요, 우리가 소위 쌀이나 사과나 배는 다 제외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민간 품목이라는 것을 전부 다 D-Day 협상 이후로 미뤘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두 같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리고 개방을 한 것들도 말하자면 굉장히 장기한 일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칠 FTA는 우리가 처음에 정부가 개방을 했던 것에 비하면은 농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그런 그 반대에 의해서 굉장히 정부가 많은 행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크지 않았고 그 피해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칠 FTA 했는 농촌이 망했느냐 물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미 FTA 해도 농촌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은 이 쇠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원래부터 개방 협상의 대상이 아닌 쌀을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다 철폐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런 협상은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미국도 다른 나라하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뭐 우리하고 농업 그 규모 예. 비교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쇠고기 협상도 잘못되었지만은 이 쇠고기 협상이 가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농산물들이 완전 개방되었다. 예. 하나의 의미에서 농업 피해가 크다.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 예.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다른 협상보다도 가장 많은 부분을 좀 개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평가가 좀 있는데 반론 듣고 이 문제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 원장님. 예. 농업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농업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90년대 보면은 1년에 한 15만 명 정도의 농업 인구가 줄었고요. 2000년대 와서는 1년에 한 7만 명 정도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이란 데가 그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인 어떤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제 개방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농촌에 거의 100조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 쌀 협상, WTO 협상을 하면서 또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 지금까지는 그 이 농업 대책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농업, 농촌, 농민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굳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하자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번 이제 한미 FTA 협상을 보면은 농업 문제는 우리가 쌀을 빼고는요 대부분 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값싸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그런 외국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이 외국 제품들끼리 경쟁을 시키면서 최대한 그 이익을 누리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소고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우를 좋아하시는데 한우가 전체 소비량의 30%밖에 충족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소고기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에 그 관세를 내려주면은 미국 제품이 호주 제품이나 캐나다 제품 농산품을 잠시 대체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이 한국 농산물을 완전히 잠식할 거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농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뭐 한칠레 피해가 없었으니까 한미 피해가 없다 막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이 저변의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오늘 뭐 사실 다룰 문제들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쇠고기 문제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만 박진도 교수께서 다른 품목도 거쳐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농업 분야 특히 이제 오렌지라든가 다른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좀 방대한 그런 문제들이라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나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목요일에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는 그 아주 조금 범위 더 넓혀서 깊이 좀 토론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급한대로 최근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들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루고 또 다른 문제도 가능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 문제가 또 크게 막판까지 아주 크게 어려웠습니다. 이건 미국이 우리로 치면 쌀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관세율이 12.5% 상당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우리 쪽에서 원래 우리 기업에서 요구했던 것이 전 경내에서 요구했던 것이 1598개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협상 결과는 200여 개 품목을 즉시 철폐한다라는 것으로 나온 것 같고요. 원산지 문제가 가장 크게 또 이제 쟁점이 되었었는데 지금 원산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얀포드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섬유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원사도 그 실도 우리가 생산한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얀포드 방식이겠죠. 이걸 조금 예외를 인정해달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20여 개 정도만 그러니까 1598개 가운데 20여 개 정도만 원산지 거기서 이제 제외 품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수출 비중이 한 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미국에 대해서 섬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에 그렇게 뭐 그야말로 속말로 목숨 걸고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또 얘기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문제는 이태호 소장께서 해주실까요? 우리가 섬유에 그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는 섬유가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우리의 공세 품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섬유에서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고 섬유업계도 그렇게 해서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요구는 계속해서 미국 때문에 낮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굉장히 많이 개방한 것처럼 관세를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입장입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61% 걸쳐서 즉시 철폐했다고 굉장히